4위는 비스트, 새 기획사 설립. 2009년 데뷔 후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승승장구, 한류를 대표하는 그룹으로 자리 잡은 비스트가 최근 정석사와의 계약을 만료하고 새 기획사 설립을 선언했습니다. 비스트 멤버들은 SNS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었죠. 이에 전속사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모든 사실을 확인 중이며 재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발표. 지난 4월에는 비스트라는 팀명에 국내 성격권과 음악 저작권 등을 모두 마쳤다는데요. 이에 독립 후 비스트라는 팀명을 사용하지 못하는 큰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히트 작곡가 신사동을 읽는 비스트 멤버들을 응원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죠. 인생의 제2막을 준비 중인 비스트, 꽃길만 걸으세요. 3위는 최민용, 복면가왕. 지난주 복면가왕에서 복면 캠프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한 남자. 펀치란키의 만나지로 불타한 춘서위, 능청스러운 성대모사까지 도무지 정체를 알기 어려웠는데요. 모델입니다. 계속 제스처를 보니까 개그맨 쪽이... 개그맨, 얼굴을 보여주세요. 얼굴 공개 후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주인공은 바로 10년의 군백을 깨고 모습을 드러낸 배우 최민용 씨였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몇 해 전에 MBC 섹션 TV에서 그런 걸 조사했더라고요. 잊혀진 연예인 2위에 빛나는 근황의 아이콘. 네, 근황의 아이콘. 최민용입니다. 최민용 씨. 바람처럼 사라진 줄만 알았던 근황의 아이콘 최민용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